맛있어. 형 개 텁텁한데? 아, 불만이 많아. 수바로마 너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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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? 맛있게 먹는 방법 따로 있나요, 근데?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사실상 손맛이긴 해요. 그치? 몸이 힘들면 돼. 지붕이 어? 없어야 돼 일단. 어? 밥을 먹으면서 나 어디 집에 갈까? 이게 맛있어. 사실 이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간짬뽕만으로는 안 돼요. 공화춘이라는 그 짜장면이 있어서 그걸 섞어 먹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간짬뽕을 이렇게 컵으로 시키고 공화춘은 봉지로 시켜서 면의 얇고 굵음을 계속 해가지고 그 식감을 즐기는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진짜 전문적이다. 원래 시켜야 돼. 나는 전문가스럽다. 이야. 원래는 그 섞는 것조차 봉지에서 섞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봉지가 돼. 음수 봉지도 괜찮아. 괜찮아. 그래, 다 대변봉투도 상관없어. 다 넣으면 당연히 조금 간이 세기 때문에 일단 반부터 보통 넣고. 고추장 아니야? 약간 비슷해. 근데 이제 고기 좀 들어있고. 자, 요거 팁 알려드릴게요. 뜯는 법은 잠깐만요. 우와, 이렇게 뜯는 거예요. 이렇게 자르면서 야 누르면서 여기서 압축하면서 점점 짜는 거야. 특히 이제 밖에서 힘들 때 먹으면은 이만한 게 또 없어요. 그렇지. 힘들 때 먹는 게 무슨 뜻이야? 땀 흘리고 뭐하고 염분 빠질 때 아 훈련하고 나서 픽스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실제 상황 때 몰라서 그래요. 몰라 안 가봤잖아요 아직. 오우 씨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여기다 섞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야 원래. 아~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모아. 그러면 어딘가 몰리는 곳이 있단 말이야. 요 끝을 살려줘야 돼요. 끝을. 이 끝에다가 모아라 줘야 돼. 요 끝에다가. 요게 딱 중요한 거는 이거 찐 거거든요. 이제 이빨로 뜯어. 그럼 이제 이게 먹는 거야. 자 이거예요. 와. 뭐? 와. 이렇게 먹는 거야. 드셔보시겠습니까? 네. 와 존나 맛있다. 자 끊으세요. 네. 형도 안 먹어봤어요. 괜찮아요? 아 진짜 맛있네요? 개 맛있는데? 아 진짜 준석아 많이 먹어라.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디서 맛있냐면 우리가 땅 파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있어. 보여가지고 이런 느낌인 거지? 이렇게? 어어 야 막 먹자. 아니 이거는 오빠 한동안 먹을 것들이 이러면서 아니 이거 어디 고양이 추러 갔다. 아니 참치가 왜 이래 이거? 아니 근데 아니 먹어봐. 아, 맞아. 이것도 적정량이라는 게 일단 있어가지고. 근데 많이 해도 어차피 이게 조금만 하면 남아 참치만. 그 참치만 퍼먹게 돼 나중에. 그대로 이대로 드시면 돼요. 요 정도 진짜 넣고. 맛있어 진짜. 침샘 폭발. 진짜 맛있죠. 에이 아니야. 먹어봐. 고양이 추름처럼 생겼는데. 아니 진짜 맛있어요. 너 깜짝 놀랄 걸 준서가. 진짜 맛있어. 그냥 그런데? 그냥 그런다고? 응. 고생 안 해봤구나. 그니까. 아니 너는 그냥 안에서 참치나 먹어 그러면. 근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조합을 해서 먹어보고 퍼지고 다 같이 이제 개발하고 메뉴를 이런 거잖아요. 그냥. 이제 안에서 할 게 없어서 계속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. 쌀국수 먹어 쌀국수. 응? 한번 먹어봐. 개 불었는데? 아니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? 응. 이게 국물이 진짜 잔치국수 진짜 말이 안 돼. 한번 싹 풀어주고 야, 와, 진짜 벌써 맛있겠다. 야, 와 씨, 야 부럽다. 와, 저거 맨날 먹을 수 있겠다. 와, 야, 찔겨 이거. 준서가 이거를 어두컴컴하고 다 자고 있는 아, 야, 상황에 불까봐. 계단에 쪼그려 구석탱이 앉아서 몰래 먹는 거야. 아, 그렇지. 그 손전등이잖아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는 거야.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아 소화전 그 빨간색 불빛으로 먹어야지. 아 나 진짜. 나와봐 나 먹어볼게. 왜 연기까지 하는 거야? 해야 돼. 뭐 쥐가 한 명 들어왔냐? 손님이 뒤에서 널 건드는 순간? 뭐하냐? 야 아까 그거. 아 그래 그거 해야 돼. 그거. 끝까지 먹네. 그냥 들어가나 보다. 죄송합니다. 맛있게 먹네. 이거는 뭐야 근데? 아 그거는 약간 아라리 미니 버전인데 불침버섯 할 때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맛이 있어. 그냥 몰래 이렇게 빼먹는 거야? 어 맛있어. 개 텁텁한데? 아 불만이 많아. 스바로마 너무.
너가 공기청정기 없는 연병장 모래를 생활관 안에서 한번 생활을 해봐야지. 아 공기청정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지. 그럼 우리 에어컨 접었어. 아 진짜? 식사 예절. 한쪽 손 무조건 내리고 먹어야 되거든. 양손에 올라가 있잖아 신병이. 그러면은 걔가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상병 병단들 다 이렇게 보고 있어. 우리는 핸드폰 보면서 먹는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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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로? 다 왜? 근데 군대마다 무서운 술도 하나씩 있지 않아요? 그치. 구전처럼 내려오던 게 있었는데 병사 하나가 자살을 한 거야. 근데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자살했대.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걔를 괴롭혔던 선임 둘이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아 그 새끼 찌르고 그냥 그거 갖고 못 버티냐 이러면서 했는데 빈 칸에서 갑자기 죄송합니다. 나는 밤에 이제 오분대기조 같은 그런 게 있어. 우리는 번개조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96K라고 이제 무전기 같은 게 있어. 이게 스마트폰만 한 거. 지휘 통제실이라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커뮤니티 센터 뭐 관리실을 생각하는데 둘이 막 무전기 두 개니까 장난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. 야, 새끼 새끼 했는데 갑자기 무전기 울리는 거야. 야, 장난치지 마라. 다 듣고 있었던 거야. 제가 이미 현실 공포잖아 이거. 그러니까 나는 현실 공포. 어. 난 내가 공포도 공포 있어. 어. 우리는 위병서라고 그 군대 그 정문을 지키는 전문 중대였어요. 친한 사람들끼리 장난친단 말이야. 가지고 손들어 암호 젓가락 하면 나무 해야 된대. 젓가락? 숟가락?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농담삼아 사는 게 있어. 그때도 뭔가 뭐 치즈 했는데 내가 치즈 맛있지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쏠건가 쏠건가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갑자기 중대장님 목소리가 정혜영 선배 뭐하나. 와! 그때 FM 중대장이었거든. 그때 진짜 갈렸어. 네, 군대는 개인적으로 너는 갔다 올만 할 거야. 사회생활 하다 가면은 좀 생각 정리할 수 있는 그게 돼. 좋게 생각하면은 이거 훈련소면 충분하거든? 근데 1년 5개월 남았어. 저 그런 것도 들은 적 있어요. 약간 군대에서 놀이 같은 거에서 아이스에이지라는 게 있대요. 아 그래가지고 성화에서 꺼내고 있어. 아. 그런데 아이스에이지 그러면 딱 멈춰야 돼. 이제 한 10분 뒤에 풀어주는 거예요. 힐 그러면 아 죽을 뻔했습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. 와 드래곤볼은 뭐예요? 아 드래곤볼은 그거 청소 시간에 구슬 같은 거 가져가지고 자자라 드래곤볼하고 딱 뿌리면은 드래곤볼 노래 부르면 찾아야 돼. 그래서 일곱 개 먼저 모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. 타노스 노래도 있다고. 방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내가 딱 손가락 튕기고 불 껐다가 다시 들어오면 5명만 남아있어. 아이씨 눈치 게임 눈치 게임. 미친. 내가 들었었는 그런 거 밖에 없었는데 보급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곳저곳에 다 숨겨놓고 방송으로 몸을 찾기 시작 이러면 맞아 보급병들 그게 취미야. 앞진 사람들은 그게 취미가 하나씩 있어. 뭐 여기까지 하자 오늘 컨텐츠. 그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니요 네가 고생해야죠. 저희는 고생을 하다 왔어 이미. 너 갔다 오면 자동차 날아다녀.